오랫동안 이렇게가 무겁다고 그냥 진심을 어떻게든 해결해 끌고 아주 무거운 짐을 좀 덜으려고 진행하는 중인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이럴 때 나를 도와주는 게 영상이고 제 영상이 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타인이 아니라 지우기 물론 그런데 또 힘을 빌어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나? 막대한 이게 들어가겠죠? 네, 요즘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 가는데 어떻게든 하면 해결되겠지? 아유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이렇게 마음먹으면 세상에 다 내 편이 되는 법은 없거든? 다 내 편은 없어.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공정해도 다 내 편은 없어. 내가 뭔가 진짜 떳떳하고 그동안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엄청 힘들고 고생했고 아팠고 이런 거에 끝을 맺으려면 그 역시 내가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떼야 돼. 저 역시 돈이 많아서 제가 뜨는 게 아니라 없을 때는요. 내가 그랬잖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길이 있다고. 낙담하고 팽개치고 포기 일찌감치 그냥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면은 정말 될 대로 되는 거야. 근데 그 끝은 몰라.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력해서 풀려고 그러고 애쓰고 또 거기에 막 온 그 내 멘탈을 다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번에 들어갈 거를 여러 번 나눠서 낸다든지 또 가진 게 없다 보면 또 나 이러이러하니 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하기 힘들어요. 하고 솔직하게 거짓 없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라이브나 또 틱톡에 처음 시작했을 때나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할 때 해더라도 돌았으면 지금 후회는 안 해. 왜냐? 그게 나 그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돌아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한 대포 조금 늦춰서 나를 다독이고 저의 멘탈을 잠재우고 받았던 스트레스도 잠재우고 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하나 해결을 했는데 그 역시 시간이 이제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한테 그런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갈 길을 간다 했잖아요. 저희 집안은 무속인 집안이었는데 자손들 중에 누구 하나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이어받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렇다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여유있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제가 잘못 선택한 순간의 판단력으로 해서 지금의 내가 있지만 이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쉬면서 저 생각이 엄청 많았거든요. 잘 해결되고 또 그 문제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게 저기 이제 시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면은 그 다음 또 순서로 오는 문제들은 또 내가 하나 둘 셋씩 차곡차곡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전의 시간들, 과거의 시간들보다 내가 많이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항상 용기를 갖고
화이팅하고 당장 아프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발로 뛰세요. 뭘 하든 먹고 살려면은 내 발이 건강할 때 뛰어야 돼. 그래야지 나이를 먹어도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어. 내가 위안되는 게 뭐냐면 이 나이에 아직도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어. 나 54이야. 법정 나이로 53세.